안녕하십니까. 좋은 생각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요 키네시오 튜브라는 제품입니다. 키네시오라는 거는 가사겐조에 의해서 키네시오 테이핑이라는 게 개발이 돼서 현재는 뭐 지금 스포츠 테이핑에서 많이 알려진 키네시오 그거인데 거기서 나온 튜브. 아무래도 관 형태 뭐 이런 형태겠죠. 그래서 이게 있는데 예전에 이제 키네시오 테이핑이 정형외과 환자 치료 목적으로 근육의 억제와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이 돼서 지금은 뭐 정형외과에서도 뭐 많이 쓰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스포츠 쪽 스포츠 테이핑 그렇게 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형태의 롤 형태로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쓰거나 뭐 아니면 이제 이것도 키네시오 테이프이긴 한데 스파이더텍이라는 제품은 허리, 무릎, 엘보, 목, 이제 종아리 뭐 등등 기타 붕붕해서 아예 이제 이런 롤 테이프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붙이는 사람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예 이렇게 커팅해서 대해서 나오는 형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다 귀찮다.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되어 개발이 돼서 이제 독일 쪽에서 개발이 돼서 온 이런 리커버리 삭스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발바닥과 종아리 쪽을 압박을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어떤 근육의 피로라든지 이런 걸 덜어주는 이런 제품도 있죠. 근데 이거에 착안을 해서 키네시오 테이프와 키네시오 테이핑 요법과 이런 어떤 근육에 부담을 좀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서 개발이 돼서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보면 박스를 개봉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개 좌우 구분은 없어요. 좌우 구분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글씨가 위로 되게끔 그러니까 윗라인과 아랫라인이 있으니까 해서 신어주고 하면 되는 제품이죠. 그러니까 요 제품 자체가 키네시오 테이핑 요법을 갖다 여기에 접목을 했기 때문에 종아리 쪽에 해서 주면 종아리의 피로감이나 이런 부분을 확 줄여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거 이제 착용은 보시면 뭐 자 요거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라인이 보시면 라인이 있는 쪽이 있고 없는 쪽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밴딩이 글씨를 축으로 해서 좌우에 있는데 좌우에 있는 걸 앞뒤로 해서 신어주시면 됩니다. 이게 이제 요 자체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전거도 굉장히 제가 많이 타는 편이고 그다음에 등산도 많이 하는데 등산을 할 때도 요 이제 장시간 서 있는 거나 계속 걸으면서 종아리에 이제 하지정맥류나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 실생활에서 키네시오 테이핑을 직접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요 제품 자체의 어떤 성능과 효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제품 자체도 보통 이런 독일산이나 이런 거는 보통 한 7, 8만 원 정도 하고 보통 이제 똑같은 형태의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보통 뭐 수입 제품이 한 5만원, 6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제품이 금액이 2만원 언더로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만원 왔다 갔다.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을 한번 신어보겠습니다. 예. 착용할 때 보면 글씨 부분에 좌우로 앞뒤로 오 짱짱하네요. 약간 스타킹 같은 느낌이 있는데 또 이제 보시면 앞뒤로 라인을 앞뒤로 하게끔 아무래도 글씨는 밖으로 나가게끔 스완텍스라는 회사 제품인가 봐요. 해서 자 그니까 지금 이렇게
신었을 때 시원한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. 다리가 조금 이렇게 압박을 해주니까. 하지만 지금 뭐 수입되는 카프슬리브나 이런 어떤 압박을 하는 컴프레스 기능은 좀 떨어져요. 근데 이제 키네시오 자체가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근육에 억제나 촉진 이런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압박과 압박의 개념은 전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등산하실 때 가볍게 키네시오 그 테이핑 요법을 이 요거 하나로 키네시오 튜브 하나로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신으시면 되고요. 지금까지 이제 키네시오 튜브에 대해서 들으셨고요. 이거는 이제 평창 동계훈련 빙상팀 훈련에도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해서 그 등산이나 일반 운동을 하실 때 같이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그 근 피로라든지 다리의 피로감은 키네시오 테이핑 요법을 갖다 직접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피로감은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. 이상 여기까지 요 제품 키네시오 튜브 요 제품을 갖다가 리뷰해 봤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